너희 호텔에 드나드는 여자아이가 내가 담은 월령주를 훔쳐갔구나.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는 현중이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한지실 겁니다. 호텔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걸 장마누리한테 갖다 줬겠구나. 마누리가 그걸 마시고 월령수의 힘을 다시 얻으면 델루나는 유지되고 너희는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어. 장만호 씨가 그런 선택을 하면 막지 않으실 겁니까? 곱게 보내길 바라셨지 않습니까? 내가 막지 않는다면 너는 어쩔래? 지배님, 유나가... 알고 있습니다. 장만호 씨 어디 있습니까? 처음 내가 월령수에 묶였던 날도 저렇게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어. 그때 마셨던 술이 다시 내 손에 들어왔네. 구천성, 나 이 술 다시 마실까?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권하는 술을 마시고 당신 옆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85번째 스쳐가는 자로 당신의 그림을 그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99번째 지배인이 되겠다고. 당신에게 다시 100번째 의미 없는 시간이 스쳐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마시지 마요. 너는 그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 안녕이라는 말을 해 짧은 시간을 뒤로 한 채로 여전히 아프겠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너를 잊게 될까 두려워.
두려워져 무심히 널 떠올리게 되면 불안해지는 마음 어떻게 해야 하니 고마워 구찬성 안녕 이제는 안녕 이 말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너로 가득 찬 내 마음 겨우 내가 사랑해 할 수 있는 일 너를 사랑하는 것 다시 널 만날 수 있길 사랑합니다 정해진 연일지도 너밖에 모를 내가 되었던